나중에 언제요? 엄마는 결정을 못하고 나는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 전 저 혼자서 결정하겠습니다. 난 이제 거의 17살이 됐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. 왜냐면 걔 나면서부터 아프다는 것 때문에 전 밤에 책을 읽고 싶어도 불을 켜지 못했고 걔 잠자기 안 하라고 신나쁘게 무시했어. 또 우리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친구 한 번 집에 데려오지 못해. 그래서 전 어쩌나 큰 사고를 당하든지 병이 들게 달라고 기도했다고. 다리가 전부 부러지든지 그렇게 되면 엄마 옆에서 잘 수 있고 잠들 때까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. 감사합니다.